대한민국 상위 1% 고객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지는 헤어 디자이너 윤성준. 태국 유명 연예인은 물론 총리까지 그의 단골 고객입니다. 미용실 갔는데 남자가 없었어요. 남자가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18살에 처음 가위를 잡고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갔던 그 한국을 뒤지고 다 알아봤는데 프랜차이즈라 여러 가지가 너무 다 포화 상태였어요. 과감히 태국행을 결정. 자신만의 영업 전략과 기술로 태국 유명 인사의 전속 디자이너는 물론 자신의 이름을 태국 전역에 당당히 알렸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를 넘어 더 큰 부약을 준비하고 있는 윤성준 씨를 소개합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태국 총리도 단골 손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그 태국 총리의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던가요? 단발 기준이시고요. 약간 무거운 스타일 좋아하시고요. 무거운 스타일로. 차분한 스타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 외에 태국의 유명한 분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단골이세요? 태국 현재 유명 연예인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관계 분들, 그런 분들도 하고 있고. 예. 약간 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요. 아, 가격도 좀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예. 오늘 근데 그 강연 주제가 반발작의 힘이에요. 예. 반발작의 힘.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한 발작의 힘을 주제로 하시지 왜 반발작의 힘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 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것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이 또 부유한 집안의 그런 집안도 아니었었고 근데 실제로 제가 반발작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전에도 반발작의 힘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주제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히려 반발작의 힘이라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 한 발작보다 반밖에 안 되지만 그 힘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국에서 온 태국 청년 윤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든 태국에서든 이렇게 무대도 많이 서보고 그 방송이나 여러 가지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지금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땀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제 용기 내라는 데서 박수 한번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십니다. 직업군인이시다 보니까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자주 이렇게 떨어져 계시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이사 가시고 그리고 저쪽 어머님하고 저희 가족은 또 따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부모님 간에 좀 마찰이 좀 많이 심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도 좀 겉돌기도 하시고 잦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 집이 빚이 많다는 거를. 급기야 이제 저희 큰 고모 댁에서 저희 식구들이 얹혀 살게 됐어요. 그렇게 얹혀 살듯이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다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희한테 어떻게든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무스 발라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남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맨날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 현재 지금 어머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제가 그 분을 소개받고 아 우리 아버지가 되게 많이 좋아하나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젊으세요. 저랑 이렇게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껏 싹 들어보니까
아, 엄마 집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구나. 저랑 제 동생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22년 차이밖에 안 나요. 아버지가 저를 일찍 낳으셨어요. 21살 때 뭐가 좋다고 이렇게 일찍 낳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을 데리고 뭔가를 해야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큰 고모한테 2,000원을 달라고 그래갖고 2,000원을 받아서 꽃을 샀어요. 그걸 들고 엄마 집을 찾아갔어요. 방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도 우리 둘이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제가 엄마라고 부를 테니까 제 엄마가 돼주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막 울었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래가지고 한 가족이 생겼어요. 가족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엄마 부르고 했어요. 엄마 엄마 그때부터 계속 불러요. 그러고 나서 어디를 근데 갔는데 제가 엄마 이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해요. 이렇게 수근수근 해요. 왜 이렇게 저렇게 큰 아들이 있어.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눈빛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실은 이거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 때도 못 갔어요. 눈물바다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겉돌았어요. 싸움도 많이 하고 남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집도 나가보고 그거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어렸었을 때 되게 많은 걸 했어요. 너무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게 성준아 네가 똑바로 서야 동생들이 똑바로 쓴다. 맨날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확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동생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랑 아버지가 22년이잖아요. 저랑 막내랑 또 22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족 사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인가라고 하는 그게 되게 많아요. 정말 저희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저희 지금 제가 태국 제 집에도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보면 애매해요. 이게 뭔가라고도 싶고 근데 그 셋째 동생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셋째 동생이 어머니가 나실 때 되게 힘들게 낳았습니다. 이게 자연분만을 계속 고집해갖고 애가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지체 3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갑자기 어린 마음에 보였고 이 동생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얘 누가 하나 이 말이 생각이 나면서 아 우리 셋째 동생한테 뭔가 내가 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될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일을 하자? 일을 해서 돈을 벌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 특수교육을 하고 그런 장애아가 있는 집은 잘 아실 거예요.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는 도움이 돼야겠고 지금 내가 뭐 알바나 이런 거에서는 도움이 안 되겠고 어느 날 미용실을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는데 남자 디자이너가 없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남자 디자이너가 한 명도 없었어요. 머리 자르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남자가 원래 없냐고. 남자 잘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랬어요. 미성년자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대학을 가느냐 미용을 계속 하느냐. 대학 가면 2년 동안 학비도 4년 동안 학비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할 게 많고 비용도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을 쓰느니 차라리 이걸 하자 해가지고 미용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빚을 받는 게 저기 나와 있는데 25살 때 이제 스텝 부분에 있어서
600명이 테스트를 봤어요. 경연 대회를. 1등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바로 그 다음에 되고, 디자이너가 되고 8개월 있다가 매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이 되고 프랑스 연수도 가고 다 했습니다. 근데 자 좋아. 그러면 계획을 한 대로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오너가 되어야 되는데 좀 크게 갖고 싶었어요. 외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하자. 휴가 때 가갖고 시장 조사하고 오고 거기 견적 얼마고 가격 얼마고 이런 거 다 조사를 하고 했는데 누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태국을 가라. 태국 왜? 저의 리스트에는 없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한번 용이 되면 어떨까?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루트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막연했어요. 특히 미용 쪽은. 그래서 제가 교민 잡지에 나와 있는 미용실이 한 6, 7개가 되는데 거기에 전화를 다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한 군데가 TO가 났습니다. 그래서 딱 200만 원 들고 갔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은 좀 해이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좀 뭔가 갈빕하고 막 지금 막 그냥 힘들어 봐야 좀 힘든 걸 알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갔습니다. 하고 언어부터 하자. 하루에 한 40개씩 외웠습니다. 단어를. 한 4달.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집도 좋은 집으로 하면 안 된다. 조그만 집으로 했어요. 그리고 다 뺐어요. TV 다 빼고 침대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 한번 서러웠던 거는 물건을 사잖아요. 집을 이사를 했, 집을 왔으니까.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스콜성 비가 와서 택시기인데 택시가 안 와요.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집은 가야 되잖아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를 제가 타고 뒤에 타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여기에 물이 한 반씩 다 찼더라고요. 야 이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번 울었습니다. 울고 내가 진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내가 진짜 돌아갈까? 어? 갈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랬다가는 저를 우습게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는 항상 머리에 있는 거는 저희 가족이었거든요. 제가 안 좋게 보이면 가족도 안 좋게 보이는데 그게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속 깊이 있어요.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1호점을 제가 눈여겨본 데를 빼일 갔습니다. 가갖고 1호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그게 잘 돼서 3, 4개월 정도 있다가 2호점을 오픈했어요. 그때도 좀 정말 또 무식하게 정말 열심히 그냥 또 막 했어요. 혼자서 쓰면서 막 하였고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와사풍이라고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앉으면 영유하고 토하고 이 반을 못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병원에서 20일 정도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태국 시장의 미용 시장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이제 미용실 3개에다가 토탈샵 해서 거기에 지금은 CEO로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성공의 기준을 저는 재벌로 잡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 성공의 기준은 제가 셋째 동생보다는 먼저 죽겠죠.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 셋째 동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무 도움 없이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저의 원동력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저는 성공 요인 성공으로 잡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업적인 일적인 거 예, 저도 목표가 있고 지금 또 열심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뭘 정말 잘하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세부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 끝난 다음에 하나 가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모르면 공부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올라가다 보면요. 자기가 못해도 좋은 참모들이 생겨요. 내가 못하는 게 이 사람이 잘하면 이 사람 같이 포용하고. 저는 태국에 다른 패밀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 패밀리들 없으면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뭔가 성공을 바라시고 가정 형편이 나쁘다 뭐하다 해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보다도 더 안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많은 거니. 그리고 가난했다 뭐했다 그런 거는
큰 의미가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오히려 좋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데 한 발짝씩, 아니죠, 반발짝씩이죠. 누구나 한 발 가지만 반발짝씩 가면 한 발 되고요. 이게 100발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태국에서 미용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은 더 하시려고 그러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한국과 태국에서는 최초인데요. 네. 한국, 태국, 일본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화 그 페스티벌을 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발짝의 힘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할게요. 네네. 나는 최고가 될 거야라는 걸 태국말로 한 번만 해주세요.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봄 약다의 디순나갑. 박수 한번. 아, 최고의 길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마음이 다 뿌듯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감 의견단의 공감 운동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버튼 준비하셨죠? 버튼 눌러주세요. 볼까요? 윤성준 씨의 반발짝의 힘. 자, 오늘 강연 공감 운동은 과연 0도는 아니고, 네, 올라갑니다. 자, 몇 도? 94도! 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